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요즘에 크랙 치아 때문에 뭔가 씹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제가 많이 정리해서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크랙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식 자체가 딱딱하고 질긴 음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크랙이 잘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크랙 치아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증상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통증이 극심해질 수가 있고 극심한 치수염을 한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치통이라 그러면 정말 치를 떠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고통을 겪지 마시고 초기에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을 겪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크랙 치아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씹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라는 것 자체는 자발통이에요, 자발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날 응급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응급치료. 그래서 이제 어금니에 자발통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이 엑스레이만 딱 보더라도 치아가 엄청 건강하신 분이에요. 엄청 건강하신 분. 건강한 치아를 가졌고, 거의 유전이에요, 유전 이런 거는. 건강한 치아를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정말. 솔직히 이분이 뭐 양치나 이런 거 관리를 엄청 잘 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은 충치도 잘안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년이 됐을 때 무너지는 게 뭐냐면 치과에 대해서 나는 양치 제대로 안 해도 충치도 안 생기고 젊었을 때는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과를 멀리 하다 보면 크랙 치아에 금이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아니면 치주염,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가 흔들려서 풍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치아가 나는 유전적으로 엄청 건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나이가 먹을수록 체크를 하시고 치과를 좀 친하게 지내실 필요가 있거든요. 얘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충치도 없어 보이고 근데 어금니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복용 중인데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그제서야 치과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해보면 이 환자분은 이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이미 치수염, 급성 치수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급성 치수염. 그래서 급성 치수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좀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이 환자분은 이런 부분들은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충치인데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큐레펜으로 정밀 진단을 해서 특정 파장에 빛을 쏴서 세균이 있는 곳에 뭔가 빨갛게 나온 이걸 쏴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크랙 라인이 있는 거죠. 크랙 라인. 치아가 실금 같은 게가 있다가 이 실금이 발전을 하면 이제 조금 더 크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실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영어로 정확히 진단명을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크레이지 라인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게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크랙으로 발전을 하면, 초기 증상이 뭐냐면, 초기 증상은 이것도 이제 설명을 누누이 드리는데, 음식물이 이런 데 씹을 때는 괜찮다가, 크랙 있는 부위에 조그만하고 딱딱한 거, 멸치나, 견과류나 오징어나 질긴 거나 고기 같은 게딱 얻어 걸리면 치아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서 뭔가 찌릿한 느낌. 저희가 이제 전기통한다. 이제 찌릿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증상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때 오셔가지고 증상이 재현이 되는 치아를 찾아가지고 빨리 뒤집어 씌워줘야 돼요. 크라운으로 깎아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걸 하셔야 신경치료를 안할수 있어요. 아니면 발치를 안할수 있어요. 이 환자분이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다 납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 죽겠으니까 치료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진단을 하고 이제 마취를 빨리 해줘야 돼요. 마취. 마취만 해도 환자분이 아, 이제 살겠네요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취가 잘 되면 신경치료를 하는데 구멍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크랙라인이 신경이 있는 이 공간, 치수광이라는 공간까지 침범을 했을 때 치수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치수염도 결국에는 세균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데 크랙라인을 타고 세균이 들어가면 치수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신경치료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크랙라인이 문제는 뿌리 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크랙라인이 보인다고 해서 예후가 안 좋으니까, 예후가 안 좋아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디까지, 뿌리 중간까지 갔느냐, 뿌리 끝에까지 갔느냐, 위에만 존재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은 증상을 봐야 돼요, 증상을. 일단은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찬 거나 뜨거운 거에 대한 증상은 당연히 없어졌을 건데, 씹을 때 증상이 소실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이 점점 줄어들고 소실이 되면 일단은 크라운 씌우는 거예요, 크라운을. 그리고 경과 관찰을 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씹는 과정 중에 다시 크랙이 증상이 재발이 되는 분들은 크랙이 이제 뿌리까지 갔다고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그때 가서 하시는 거고, 증상이 재발 안 되면 그냥 경과 관찰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치아를 이렇게 크라운으로 해서 잘 살려드린 케이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뒤쪽에 이 부분이 크랙라인이 뿌리 쪽으로 점점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분명히 뼈가 소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과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 치아가 이렇게 멀쩡한 치아가 근에 가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셨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이것도 넘기고 더 늦게 오셨다고 하시면 뿌리가 쭉 갈라지고 아마 바로 임플란트 해야 됐을 거예요. 멀쩡하던 치아가 갑자기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황당하죠.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아들, 옆에 있는 치아, 아니면 대합치, 위쪽에 있는 치아, 아니면 반대편 치아도 비슷하게 크랙라인이 앞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또 강조드리는 건 반드시 크랙은 신경치료 안 하시려면 크랙 치아가 분명히 초기 증상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아프시면 바로 오셔라, 그리고 정기 체크업을 꼭 와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제 크랙 치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이갈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갈이 장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악화 요인이니까 좀 줄여줘야 되고, 아니면 씹는 힘이 너무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서 여기에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제 근육의 힘이 줄어드니까 이제 크랙 치아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치료고, 식습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오돌뼈나 아무 뭐 생쌀, 뭐 올갯살 이런 거, 그런 거를 갖다 씹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한테는 너무 혹독한 시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셔야 되시고, 예를 들어 오징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마른 오징어보다는 반건 오징어를 먹는다든지 좀 질긴 것들은 조금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치아를 좀 오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해놓으시면 컨텐츠 올라갈 때마다 알림 신청을 받고 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